대단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김일중 씨가 소개해 주시죠. 자, 이만갑의 오늘 모실 분은요, 북한 예술계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후에 20살이 되자마자 평양음대 최연소 피아노과 교수로 발탁. 와. 게다가 외할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권력까지 가진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분이 왜 탈북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 주인공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혁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상 소녀.